아이가 더 근데 그런 건 없던데. 아마지 컴퓨터 옆지. 더하기가 안 됩니다 지금. 더하기만 좀 할 줄 알면은 그 참 개안을긴데. 심사형이 다섯 개면 얼마고? 심사형이 다섯 개면 어떤 거예요? 큰 돈? 어, 큰 돈. 내 그래 큰 돈으로 통하네. 아니. 그래 큰돈 다섯 개 못 먹어. 아니 옷에 애들도 큰 돈 아니면 안 받잖아. 응 맞지 큰 돈 아니면 안 받지 그래. 아. 아. 큰 돈이 다섯 개 못 먹어. 한 개에 큰 돈 얼마 하고? 5만 원 이제. 그럼 그 다음에 큰 돈 또 한 개 못 먹어. 10만 원. 그 다음에 또 한 개 뭐? 5만원, 10만원, 5만원. 씨발. 큰 돈이 쪼그라들면 안 되잖아. 불어넣어야지. 5만원. 또, 심사형이 또 큰 돈 하나 뭐? 10만원. 그 다음에 또 한 개 뭐? 20만원. 예? 아, 지혜야. 욕심이 많잖아. 어? 큰 돈 5만원 한 개. 어? 5만원. 그 다음에 또 한 개 한 번, 더 한 번 음하고, 두 개. 이까지는 잘하는데 왜 여기서 자꾸 틀릴 뿐어? 어? 15만. 아니, 그래. 5만원. 욕심내지 말고 얘기하라고. 아, 내 차야, 진짜. 5만원. 어? 진지하게 하자. 큰 돈 한 개, 심사양이 한 개, 5만원. 그 다음에, 두 개 하면 얼마고? 10만원. 그 다음에 세 개 할 때 얼마고? 15만원. 네 개는? 16만원. 시발. 아. 제 욕심을 좀 가지지 안 되겠다. 어? 이거 근데 좀 어렵긴 어려운데 안 배우면 좀 어렵긴 어렵다 이가. 어? 5만 원 얘기면 16만 원 맞나? 16만 원? 어 아니다. 지혜야. 5만 원. 큰 돈 5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이랬다 이가. 5. 그러면 또 오를 또 더 하는 거라 15에서. 15에서 16, 17, 18, 19, 20 아이가 20만원. 그 다음에 5개가 있으면 또 엄마고. 20에서 5개 하면 엄마고. 25만원. 어? 맞다, 25만원. 됐어. 됐다. 25다. 에? 5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그 다음에 6개면. 6개면. 20에서 또 5개 또 더 해봐라. 그럼 얼마잖아. 어? 천천히 계산해보자. 21, 22, 23, 24. 그 다음에 맞네. 24. 어? 25. 그거다 25만원 아이가. 5개 있으면. 어? 알았지? 4개에 그 16만원이 손해 많이 본다. 응? 돈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구구단은 어렵다. 구구단은 지금 더하기도 어렵은데 구구단은 좀 어렵습니다. 구구단은 다음에 제가 외우면 된다. 적어 갖고 볼펜하고 메모지 있나? 네. 그거 한번 적어봐 보자. 내가 3단까지 가르쳐 줄게. 2단, 2단은 조금 시끄러. 그다음에 다다다다다 외우면 된다. 아니? 근데 저희 집은 메모지 없어. 아 메모지 없나? 그럼 다음에 배우자. 네. 외우다.